대부분 풀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복부라든지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작에서 이 동작에서 첫 번째는 가슴이 열리면서 견갑이 하강되면서 이렇게 가슴이 열리는 동작을 먼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내 체중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간다? 거의 99%로 팔만 쓰는 거죠. 그래서 견갑이 그대로 잡아서 끼워서 눌러놓고 이때 다리를 뒤로 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접는 게 햄스트링까지 단축을 좀 시켜놓는 게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수월합니다. 축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분할로 보여드리면 수축 한 다음에 수축하고 그대로 날개뼈로 서서 그대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고 더 힘들어요. 네. 근데 다만 그런 분들 있죠. 턱걸이 하려면 매일 꾸준히 자주 해라. 저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맨몸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랫풀다운이 없다 이러면 여기는 너무 넓은데 저런 뭐 하프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밑에다가 고무줄을 연결해. 고무줄을 연결해서 받쳐놓고 올려주는 작용을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머신들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무릎에서 밑에서 올려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동작을 첫 번째로 해주신 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랫풀다운을 이제 견갑 움직인 상태에서 고립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풀업을 하면 등 후반부에 많이 하거든요. 후반부에 내가 힘이 없을 거 아니야. 특히 팔이면 다 털리고 보거든요. 그 상태에서 팔을 내가 안 쓰고 올라가고 이 동작만 많이 해줘도 등이 확실히 쓰이겠죠. 보시면 저는 팔은 많이 안 쓰는데 올라가는 범위는 크죠. 이 범위에서 올라가면 풀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저도 이 느낌 잡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고 턱걸이는 고등학교 때 이미 20개 이상을 했었지만 그 20개와 바디빌딩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20개는 정말 달라요. 지금 전 20개 못해요. 그 느낌들 하면. 다만 입시 체육할 때처럼 팔과 아까 말씀드렸죠. 협응시키는 거. 거기에 치팅까지 친다? 치팅 쓰면 30개까지 가는 거야. 근데 치팅 안 쓰면 20개. 근데 바디빌딩 식으로 하면 한 12, 13개? 이렇게 떨어져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풀오버를 할 건데요. 자, 필 여기서 할게요. 자, 풀오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풀오버를 이제 인터넷에 치게 되면 덤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덤벨 또는 풀오버 머신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케이블을 오늘 알려드리려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케이블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움직이는 각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정하게 당겨주는 장력이 좀 유지된다는 거. 덤벨은 쭉 누워서 내리게 되면 여기선 최대치로 늘어나니까 힘이 들겠죠. 다만 올라와서 내가 바닥과 이 덤벨 수직이 되는 순간 중량은 나를 압박하지 광배를 압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래서 벤치프레스도 이 구간에서 힘 열심히 쓸 때 팔 다 펴는 순간 힘이 툭 풀리는 가장 큰 이유가 중량을 관절이 받아주면서 수직으로 그냥 근육을 안 써도 되는 과정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케이블을 위주로 알려드리되 저희가 제가 그 아마 단톡방에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몇차 적어놨죠. 거기에 변형 동작이라든지 추가 운동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덤벨이라든지 이런 걸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시범적으로 자 나오시고 자 보통은 케이블 풀오버를 하면은 항상 다 높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높게 안 걸어도 돼요. 내가 써야 될 범위만 나와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높으면 자 다섯 개만 해봐봐. 자 잠깐 스톱. 자 여기서 일단 타겟 지점 여기 광배 벌써 늘어난 거 보이시죠? 결 보이죠? 이거 타겟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타겟이고 자 열 개 시작. 하나 다른 하고 있어. 자 다른 근육의 개입을 줄이고 어깨 관절만 최대한 사용해서 등이 늘어났다 수축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배근만 좀 더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줄 수 있고요. 운동할 때 미리 팁을 하나 드리면 얘는 고립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면서 신장되는 과정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냐? 힘을 걸어놓고 찢어주란 말이야, 근육을. 그게 중요하고요. 자, 두 개만 더. 하나. 상대적으로 견갑이 많이 수축되지 않습니다. 둘. 자, 하나만 더. 셋. 버텨. 자, 홀딩.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팔꿈치가 완전 옆을 바로 오진 않죠. 상대적으로 사선을 바로 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 상태에서 광배 하부까지 최대한 찍어 눌러서 고립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케이, 풀어주고. 자. 오케이, 스톱 올려놓고. 근데 만약에 고중량을 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중량 올렸어요. 자, 다시. 중량을 올리게 되면 이 중량이 등은 큰 근육이니까 쓸 수 있다 치더라도 팔이 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팔이 약간 구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메인 근육에 자극을 잘 줄 수만 있다면 자, 팔 구부려도 돼. 시작. 상대적으로 팔이 구부러지기 시작하죠. 둘, 그리고 액션감이 더 커지죠. 제가 아까 말한 그 액션감이 뭐냐. 이 중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임이 좀 더 커져. 다만 눌러줄 때 자 멈춰 꽉 당겨 스톱.
팔꿈치를 더 강하게 눌러주면서 잡아준 거죠. 이때 손목은 보시다시피 과도하게 꺾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손, 자, 올려놓고, 그래서, 자, 내려놔. 괜찮아. 스톱. 자, 이 손과, 손목과 팔꿈치의 곽은 내가 운동을 하는 구간 동안 최대한 고정. 고정인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하고 있는데 스쿼트 하는 내내 발가락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완전 자극점 잃어버리겠죠? 똑같아요. 내가 메인으로 써야 될 근육이 있다면 그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 발을 잡고 있는 이 손과 얘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이미지를 그려주시고, 말 그대로 무게와 그립과 팔은 내가 얘를 쓰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오버를 많이 했는데 이도 펌핑되고 전완 펌핑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힘을 많이 써서 혈류만 간 거기 때문에 자 무게를 살짝 내릴 테니까 자 자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준비. 자 지금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숙이면서 몸을 좀 흉추로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쭉 펴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를 최대한 시작할 때 최대한 늘려놓으려고 하는 본인만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일어서 봐. 저 놔도 돼. 내가 해볼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로 하진 않고 뽑아서 눌러 약간 긴장을 줍니다. 눌러서 내가 하부가 어떻게 잡히는지 체킹을 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떠 있으면 당연히 어깨도 잘 뜨겠죠. 이렇게 어깨가 최대한 눌리면서 광배가 눌려지는 각을 찾아놓고 저항을 느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 저항을 느끼고 그대로 뽑혀나가요. 뽑혀나가서 눌러주면서 중량을 최대한 광배로 먹이는 겁니다. 자, 이 풀오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쿼트 한 다음에 레그프레스라든지 익스텐션 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 연결된 부위는 이미 다 지쳐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부위를 좀 더 자극을 주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가동범위를 길게 쓸 수 있어요. 길게. 랫풀다운은 수직으로 뽑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팔로 위로 올라갔을 때의 안정성이 생각보다 좋진 않죠. 이것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사선에서 뽑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깨 안정감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배를 따로 고립시켜서 쓸 수가 있고 고립이라 말하면 이제 조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 부위만 쓴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깨 안정감을 좀 더 줄 수 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중량을 다른 것보다 많이 다루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쓰이는 근육의 동원이 적으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풀오버가 느낌 좋다고 풀오버 100날 해봤자 등이 좋아지진 않아요. 무조건 힘든 거 섞어주고 쉬운 거 섞어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풀오버를 할 때 얘 스트레이트 바도 있고 로프로도 많이 합니다. 이 로프도 써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미리 설명을 드릴 건데 로프를 쓰게 되면은 내가 눌렀을 때 내 몸보다 더 많은 공간에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립의 넓이가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더 들기 힘들어지지만 내가 쓰는 가동 범위나 고립감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프의 장점이고요. 스트레이트 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걸 다 막아주는 대신에 양손을 써서 눌러버리고 그 힘을 다 전달을 완전히 시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량을 좀 더 많이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풀오버 내에서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덤벨 프레스가 중량 컨트롤이 좀 더 원활히 되되 중량을 덜 치고 바벨이 더 많이 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운동하실 때는 부상의 위험이라는 것과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무게를 달아보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등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마무리를 한다. 근데 어깨가 좀 불안해. 어깨가 불안한데 안정감 있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스트레이트 바를 써도 괜찮다. 스트레이트 바를 쓰고 무게를 좀 내려주고 힘이 많이 남았어. 중량 한번 빡 때리고 싶어. 그럼 스트레이트 바로 중량 치고. 근데 조금 애매한데 이 늘어나는 게 잘 안 된, 그러니까 다른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빵빵하게 펌핑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루프로 바꿔서 가동범위 길게 써서 신장성 트레이닝으로 자극을 계속 주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가지면서 운동 루틴을 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로 광배근을 먼저 자극을 좀 줘놓고 느낌을 살려놓고 랩풀다운 들어가면 힘은 조금 딸릴지 모르지만 랩풀다운 할 때 얘를 잡냐 안 잡냐에 대한 자극점을 좀 더 빨리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자 그래서 풀어 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준비. 아까 말씀드린 거 높이는 이것보다 좀 낮아도 돼요. 본인 키보다 높으면 돼. 다만 높음 이게 지금 높으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위에서 꽂히죠. 자 당겨봐봐. 자 고 당기면 얘가 케이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자 경화 잠깐 풀어주고 자 그리고 있어. 안 풀어도 돼. 내릴 수 있잖아. 자 만약에 제가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한다고 하면 자 숙여봐. 자 시작. 더 뒤로 가고 공간에도 확보해주고 자 고
당기게 되면 케이블이 움직이는 갭이 좀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본인, 그러니까 본인 어깨 각에 맞게끔 높이 조절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연속으로. 자, 이렇게 시작. 그러니까 사실 저희 트레이너는 키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동선이 더 맞겠죠. 굳이 억지로 높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될 가는 범위가 나와주고 그 동선에서 움직일 수 있어서 근육의 타깃팅 보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하부까지 걸려서 움직이는 게 있죠. 지금 이 친구의 목표는 1년 뒤에 여기가 더 뚜렷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광배근을 따로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오케이, 좋았어. 자, 올려놓고. 자, 이제 그릴 바꿀 건데요. 자, 루프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드렸어요.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 자, 준비 서가지고. 자, 시작. 하나. 보면은 올라갈 때 손이 좁아지죠? 좁아지게 되면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 상태 눌러주면서. 그리고 그립도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일자다 보니까 잘못하면 3두로 이렇게 힘쳐서 처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걸 조심하셔야 하고, 이 상태에서 길게 끌어서 눌러주면서 내렸을 때 스톱. 자, 당겨. 스톱. 자, 이 상태에서도 팔꿈치가 더 많이 몸을 뒤로 지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더 많은 고립을 줍니다. 그럼 좀 더 깊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 장점이 있어요. 자, 고. 하나. 자, 둘. 셋, 넷, 자, 하나 더, 다섯. 오케이, 좋았어. 올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먼저 받고 갈게요. 자, 없으면 또 세 분. 네, 말씀하세요. 발 위치나 그런 거 크게 상관없어요? 발은 무게가 올라갈수록 다시 기점에는 넓혀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리를 좀 넓게 벌리시는 게 수월하겠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상체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끌어내렸다 올라가니까. 다만 첫 번째는 내가 다 내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렸을 때도 얘가 이렇게 딱 걸려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시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솔직히 상체의 각도 또한 개인차가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은 짚어지기 힘들어요. 뭐냐, 광배가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길게 발달하지. 뒤돌아 봐봐. 자, 뒤돌아서. 자, 저희 트레이너는 광배 힘줘봐. 라인업. 자, 이렇게 광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발달 안 된 분이 많죠. 한 이 정도까지 발달했다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 친구는 기니까 긴 상태에서 풀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길게 뽑고, 자, 풀업을 자세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죠? 늘어났죠. 늘린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서 이렇게 갖다 박아버립니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 자극점이 안 오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시다고 하면은 케이블 위치에 맞춰 동선 여기까지 목표를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주게 되면서 얘를 좀 더 뒤로 빼준다라든지 이런 디테일은 생겨요. 그때 이 높이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길게 쓴다고 쓰는데 이 높이가 얘도 저한테, 제가 만약에 조금 낮게 잡았어요. 그러면 상체를 더 많이 숙여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아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로우밖에 안 돼요. 그럴 거면 여기서 레프트만 당겨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동범위 제한을 해주고. 사실 다리의 넓이나 다리의 위치, 엉덩이 위치는 본인이 이 무게에 딸려가지 않게 중심축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나뉘는 거고, 뭐 다리를 11자로 하든지 8자로 하든지 이거는 사실상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내가 그 신경 쓸 거를 최대한 광배에 몰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